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은커녕 내세울 후보를 찾지 못해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성구 재활용 처리업체가 7월부터 분리수거 업무를 거부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예산 집행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이 업체 하소연입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포항이 취항한 뒤 제주 노선 탑승률이 평균 70%를 넘어서면서 가능성은 보였지만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수입에 의존해온 입쪽파 종구를 개발해 공급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생산량 증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쾌청한 하늘을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겠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에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무척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파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8도, 안동 7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영상 20도 안팎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또한 공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쾌청한 하늘 아래 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요.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맑은 하늘과 함께 연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에서도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준비 상황 보면 변화된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잖아 보입니다. 공천 신청자가 늘긴 했는데 여전히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수요일까지 공천 신청 추가 공모를 합니다.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지금까지 4명만 정해졌습니다. 27명의 후보가 필요한 대구시 의원 후보는 10명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후보들은 당 색깔과는 맞지 않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자격 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한 이유입니다. 기초의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추천할 후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다른 당 가입 전력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독점, 일당 독점 체제 속에서 자기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민주당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수 정치가 싹쓸이 해온 대구에서도 최근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정치적 성향의 변화가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수의 땅, 대구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지만 특정 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탓에 달라진 민심을 흡수할 후보 찾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온 나라가 몸살입니다. 지역민들은 강 건너 불이라 여겼을 테지만 당장 대구 수성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7월부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업체는 7월 13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수성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직접 인건비, 즉 지출이 6,400만 원으로 당초 계약 금액보다 1,100만 원 정도 많이 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 즉 수입은 4,200만 원으로 1,100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한 달에 2,000만 원 넘게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물가는 인상되고 처리해야 할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있지만 수성구청이 정하는 용역 원가, 즉 계약 금액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성구청이 정한 인건비는 24.5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1명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24.5명의 인건비를 나눠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재활용품 처리 비용을 정하다 보니 실제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오래 일하면서도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더 적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현실에 맞는 용역 원가를 산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어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성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수성구청이 새로운 재활용품 처리 업체를 구하더라도 근본적인 상황은 같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뭐 다시 새로운 방안 뭐 직영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포항이 취항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노선 탑승률이 평균 70%를 넘어서는 등 지역 항공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포항공항에 도착합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이 매진입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손에는 제주 특산물이 가득합니다. 완전 편하죠. 그러니까 갔다가 좀 더 일찍 나서야 됐고 좀 늦게 또 와야 됐고 한 그런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가까워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서 바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편하죠. 지금까지 제주를 가기 위해선 인근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해야 했지만 포항공항을 통해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공항 주차 요금이 하루 7, 8천 원에 달하는 대구나 김해공항에 비해 포항공항은 무료라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에는 대구나 김해 이쪽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포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2월 정식 취항 이후 최근까지 에어포항의 전체 탑승객은 15,700여 명으로 62.8%의 탑승률을 보였고 이 중 제주 노선의 탑승객은 8,800여 명으로 76.2%의 탑승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획기적인 교통 여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들도 지역 항공사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에어포항에 출자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에어포항이 지역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어포항 이용객들 대부분이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포항 시민들이어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는 실정인데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이 미흡한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봄과 여름철에 생산되는 입쪽파, 그 원료가 수입산 종구였습니다. 예천군이 입쪽파 종구를 개발해 농가에 공급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생산량 증수까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예천군 용문면의 농가에서 입쪽파 종구의 첫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천군이 입쪽파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예천종 종구입니다. 쪽파 종구는 수확 후 한 달 이상 휴면 상태이고 기존의 쪽파 종구는 6월 하순 공급돼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쪽파 종구로는 5월에서 8월까지 당경기 입쪽파로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는 수입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입산 쪽파 종구가 매년 600에서 1000톤 정도 수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쪽파 종구는 병충해도 약하고 생산량이 적으면서 품질이 적지 않은 문제가 예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과 5월에서 8월 당경기에 입쪽파를 공급하는 종구 생산에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자체 개발한 예천전 종구를 지난해 40톤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30가구 5헥타르에서 재배한 80톤의 종구를 전국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천전 종구는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 농가의 공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 유유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 농가에서 이제 소득을 올 수 있고요. 또 이 종자가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품질 좋은 쪽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쪽파의 연중 소비에 맞게 종구의 연중 생산 공급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명품 작목으로 예천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서 광주 전남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지역인재 채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의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겨온 공공기관들이 역대급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전이 가장 많은 1,786명을 뽑기로 했고 한전 KPS와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200명 안팎의 사원을 새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가 275명을 채용하는 등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두 자리 숫자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18%, 470여 명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인재로 뽑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신 그 학생들을 이제 40%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인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요강과 취업 성공 요령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시험을 잘 대비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있는 직무 비서스를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직무들에 부합되는 교육이라든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올해가 18%, 해마다 3% 이상 확대돼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일자리 예산이 조기 집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자 일자리 예산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추경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일시적인 수요를 감안한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장이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려서 만든 유관순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부상금 2천만 원을 대구 경북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신동학 산부인과 원장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과 상담 활동을 해오면서 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부상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장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공로로 유관순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2천만 원 가깝게 책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 범어센트랩빌 아파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에 평균 1964만 9천 원으로 결정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수성구에 새 아파트 분양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경산업 분야의 유일한 수출 전문 전시회인 제17회 대구국제안경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7회 대구국제안경전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안경전에는 지역하우스 브랜드 참여가 늘고 중국과 일본,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바이어들이 대규모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구시가 보급을 늘립니다. 대구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250와트 규모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1,100가구에 가구당 55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600가구 모집에 900가구가 신청해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900리터 크기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할 전기가 생산되고 한 달 평균 8,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과 품종 가운데 후지의 재배 면적이 줄고 홍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사과 재배 농가 2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품종별 재배 면적 비율은 후지 57%, 홍로는 15%로 나타났습니다. 17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후지 66%, 홍로 10%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홍로가 추석 때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점검 대상 건물 9천여 곳을 조사해 기존 정보를 최신 정보로 바꿉니다. 조사 대상은 화재 진압 활동에 필요한 건축물 층별 평면도와 소방시설 위험물 위치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변경된 정보를 현장 지휘통제 시스템에 반영해 신속한 진압 활동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8도, 안동 7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영상 20도 안팎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예상되는데요. 또한 공기질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로 오늘 쾌청한 하늘 아래 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요.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옅은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8도, 청도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6도, 구미 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19도, 구미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7도, 봉화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봉화 17도로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파란 하늘과 함께 연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